지난 11월 17일 수능 시험이 끝나고요. 본격적인 대학 입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서점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이 프랑스 교육처럼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자 이지현 씨와 함께 프랑스 교육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살 아이를 둔 워킹맘 이지연입니다. 저는 중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지내다가 고등학교부터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수능인 바칼로리아를 보고 대학에 갔습니다. 현재는 한국과 프랑스 IT 기업 간의 비즈니스 교류나 기술 교류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고등학교 경험을, 프랑스 고등학교 경험을 이제 얘기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좀 제가 고등학교가 저자 이지현 씨가 다녔던 예원학교 바로 옆이었어요. 유학을 나왔고 당시의 전공이 프랑스어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학교도 뭐 수능 시험에 맞춰가긴 했으나 어쨌든 불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어가 전공인 사람인 것 치고는 프랑스 교육이 어떤지 전혀 지식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교육이 어떤지에 대한 책이 나온다는 이야기에 궁금해서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프랑스 교육, 이 책을 쓴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제 아들이 내년에 유치원을 가게 될 나이가 되니까 우리 교육이 저한테 절박한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 우리 아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이 답이 잘안 나오는 문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면 제가 늘 함께 축구를 같이 하곤 했어요. 뭐 축구라기보다는 공놀이, 공차기 정도이긴 하지만 그 시간에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하나 둘셋 하면 뛰라는 둥, 뭐 여기 선 넘지 말라는 둥, 막 이렇게 엄마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제가 그 시간만큼은 저희 아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선은 아이가 엄마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정한 그 룰, 규칙을 지키면서 절제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엄마랑 이렇게 함께 축구를 하면서 속도를 맞춰가면서 이 당당해지고 자존감이 생기는 걸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높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제가 경험했던 프랑스 고등학교 교육이 생각이 났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랑스 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존감 높아지게끔 도와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네, 의미죠?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육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우리 교육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동병상련의 우리 또래 엄마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가치 있는 그런 공부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 싶고 고민하고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저자 이지현 씨가 뭐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해서 유학을 가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단두 마디만 알았다. 봉주로랑 그리고 앙팡, 어린아이. 두 가지만 알고서 갔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결정을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에서도 솔직히 다르잖아요.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 예술고등학교 입학을 떨어져서 제가 정말 그래서 뭐 아주 급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 유학길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단어라고는 정말 인사인 봉슈하고 당시에 앙팡이라는 치즈 브랜드 광고에 이렇게 나왔어요. 앙팡은 프랑스어로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그두개 알고 이제 갔던 거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 학생을 위한 클래스에서 1년 동안 불어를 공부하고 다시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왔는데 정말 모든 게다 달랐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당시는 디지털 환경이 전혀 없었던 아날로그 시절이었어요. 언제 그래서 했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게 97년, 96년도. 아, 네. 97, 네. 그러니까 96년도. 인터넷이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전화 끊을 때도 편지를 보내서 끊어야 될 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는 지금이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핸드폰 찾지만, 그때 이따만 사전으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찾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사실, 그런 환경이 오히려 저는, 더 막막하긴 했지만, 프랑스를
정말 프랑스답게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던 저는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대.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리에서 영어를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영어 광고나 간판이 거의 없었고 뭐 글로벌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장 로맨틱한 프랑스를 온전히 체험했던 마지막 세대였다고 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카페 플로랑스 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스타벅스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커피는 네. 당연히 따뜻한 것이고.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것 중에 또 제 추가 질문이 그 사시던 아파트는 몇 년 된 아파트였어요?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오래됐죠. 거기는 한 20년 된 아파트가 브랜뉴 아파트라고. 그렇죠, 그렇죠. 유학생들이 다들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네. 이렇게 생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집에서. 그래서 라따뚜이의 영화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도 오래됐으니까. 하도 오래돼서. 예, 예, 인종차별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좀 적응하기 뭐 한두 개였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적응하기 힘들었던 거 한 한두 정도 뽑아주실 수 있다면요. 제가 적어도 학교에서는 인종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전 그게 제일 부러웠고 신기했던 점인데 그리고 많은 게 달랐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든 것도 많았지만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학교에서 토론 수업이었어요. 일단 제가 불어를 잘 못한 것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아이들이 잠깐 생각하고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같이 해요. 저는 그게 근데 이렇게 어떤 주제가 지어지면 아이들이 좀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깊어지고 어느 순간 담화가 되고 담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프랑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고 이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쯤 되면 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바로 얘기가 탁 나오고 그리고 이 토론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프랑스 여행을 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건데 프랑스 파리 여행을 한 두어 번 갔었을 때마다 느끼는 게 카페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떠들어요. 어떤 사안이든 간에 끊임없이 막 자기 의견을 너무 길고 치열하게 토론을 네,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모든 사안들마다 각자들의 의견이 있구나. 네, 특히 아이 그 거리에서 한 6, 7살 되는 꼬마 아이들이 자기 엄마한테 자신의 그런 생각을 막 열심히 설득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할 수 있거든요. 네, 되게 귀여워요. 막 쫄쫄쫄 엄마한테 엄청 열심히 설득을 하는데 근데 그런 나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국에서 교과서 달달 외우고 문제집 열심히 풀던 공부를 했던 터라 수업 시간에 그런 토론하는 게 신기하기도 했지만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제일 괴로운 게 생각이 없는데 생각을 말해야 될 때였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무슨 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인종차별이 없었다는 점도 좀 의외인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동양의 사람이 낯설잖아요. 낯섦을 사람들이 보통 표현하는 방법이 나쁘게 표현하면 인종차별이지만 어쩌면 낯섦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낯섦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요? 학교에서만큼은 제가 정말 인종차별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는 케이팝이 있기 전이었어요. 단어도 없죠. 한국이란 나라가 아시아 국가인 건 알겠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서 대부분이 아주 낯선 나라 한국에서 온 불어 잘 못하는 키 작은 소녀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불어를 떠듬떠듬 하는 시절이었고 근데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토론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소심하게 손을 들면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면서 집중! 이러면서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할까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떠듬떠듬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얘기가 뭐 옳든 틀리든 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듣고 있다가 쌤 안테레송 이렇게 얘기해요. 흥미롭다. 뭐 제일 좋은 얘기예요. 근데 부족한 점을 친구들한테 이렇게 메꿔주게끔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제 책에도 서술을 했지만 선생님들이 이 낯선 나라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소녀한테 정말 티나지 않는 세심한 배려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프랑스 교육의 체계는 어떻길래 이렇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 다양성을 포용해주는지를 좀 본격적으로 묻고 싶은데 이 초중고등학교 우리가 아주 기초연급부터 물어볼게요. 네. 우리는 6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간단 말이에요. 프랑스는 어떤 식이에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그래서 12년은 똑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어떤 연계점이 뭐 있어요? 연결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가까운 데로부터 배정이 되고, 네. 네.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리와 달랐던 점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배우지만 깊이 있게 배운다.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선행학습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할 만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 하나를 깊게 배울 만한? 우린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그걸 한 학기 동안 다 소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깊게. 근데 한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깊게 소화한다는 거는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양 자체는 많지 않다는 건가요? 커리큘럼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커리큘럼이 많지는 않지만 좀 깊게 배우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프랑스어 불문학 바칼로리아 시험을 2학년 때 보거든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커리큘럼이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렇지만 이게 토론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수업하기 전에 집에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해가야 돼요. 당연히 책은 다 읽어야 되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이게 깊어지는 거죠. 이 프랑스 교육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프랑스는 교과서대로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과서의 목차대로 수업을 하지만 프랑스는 교과서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교과서가 없다고요? 네. 교과서가 있긴 있는데 그냥 참고하라고 해요. 그냥 참고용일 뿐이에요. 대신에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이제 토론할지 선생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스스로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게 뭐 교과서가 됐든 다른 책이 되었든 간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제가 책을 막 찾아봐요. 그러면 책을 찾아봐서 이렇게 딱 놔두고 내가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될지 이제 밑줄을 쳐놓고 필요한 건 복사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자기 주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교과서가 없고 내가 고른 책이 교과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자기주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수업시간 선생님이 이제 토론을 시작할 때 스스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생각이 발전이 되고 그 발전된 생각을 글과 말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점점점 자기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프랑스 교육이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 중에는 아이를 어디 나라로 유학 보내는 게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이 컨텐츠를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프랑스? 그럼 프랑스 유학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분들에게 프랑스는 어떤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제가 프랑스 교육이 좋다고 찬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프랑스로 다 유학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교육 현실에서 우리 또래 엄마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다양하고 가치 있는 교육을 그 길을 열어줄까 이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책을 냈기 때문에 저는 네, 이 책의 목적이 프랑스 유학 가자는 아니었고 우리 조금 더 프랑스 교육처럼의 그 사례를 좀 보면서 예, 정말 좋은 교육을 그 길을 열어주자 저희.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프랑스 교육이 우리가 배울 점도 많지만 예컨대 자기 주도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걸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아이는 또 프랑스 교육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꼭 칭송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칭송하려는 거는 아니고 한국 교육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데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좀 이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은 씨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교육은 저는 나의 가치를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 교육이란 말이 저는 참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3살이지만 만 3살이지만
저는 평생 저희 아들하고 우리의 가치를 개발하는 그런 공부를 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육이 좀 경쟁과 입시 위주에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개발하고 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뭐 정말 동병상련의 우리 엄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우리 힘냅시다. 우리 힘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주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북아메리카노 첫 시간을요, 이 프랑스 교육처럼의 저자 이지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 이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면서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 함께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북아메리카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